결혼 언제 하셨어요? 한 15년? 네, 한 6년 전에. 6년 전에요? 네. 아, 그래요? 아, 왜 그래서 이렇게, 아. 둘이 어떻게 살아요? 왜요? 부부가 아니라고 나와서. 부부연이 아니래. 아, 그래서 부부연이 아니면 아무래도 살기가 힘들겠죠. 네. 아, 나는 지금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아, 어떻게 살아요? 잘 맞아요? 예, 잘 맞아요. 어, 잘 맞아요? 예. 잘 맞는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다. 아, 애기 있으시고? 예. 아, 일단은 나온 얘기가 그 얘기니까, 그 얘기니까 그 얘기를 먼저 할게요. 둘이 진짜 안 맞아요. 조상합의가 안 들었네. 그래서 부부가 맞냐는 소리가 계속 나와요. 제 입에서. 근데 제 입에서는 아니죠. 그죠? 어르신들 입에서. 거봐. 아니래요? 서로들 마음을 막 이렇게 숨겨놓고 사시나? 가면 쓰고? 아니에요. 그런 거 없는데. 그런 건 없는데. 아니랬는데 아씨 미치겠네 진짜 참 당혹스럽네요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커봐 본인들 생각에 궁금한 것도 없어 참 정보기 어려운 유형들이야 이런 유형이 정말로 뭐 문제가 있어야 내가 내 입에서 막 나오는데 문제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뭐가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지나온 것도 보실 수 있는데? 지나온 거 어떤 걸요? 뭐 사람 환경? 네, 뭐 제 뭐 이런 것들. 지나온 거 사람 환경은 솔직히 잘 안 봐요. 앞으로. 아니 왜냐면 현재 처한 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거. 왜냐면 현재 처한 거를 얘기를 해서 맞췄으면 되거든요. 제가 내년에 3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나 아까 얘기했던 게 계속 생각나서. 동자도 그러고 할머니도 그러고 둘이 부부야? 부부 맞아? 막 계속 이래. 어떻게? 아,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네. 환상. 그건 있어요. 지금 아기 가지고부터 거의 이제 각방 쓰고 있습니다. 애기들 때문에 이제 그 잠자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나오잖아요. 어. 아니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는데. 조상들이 원치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따로따로 자는 거를 그러니까 계속 둘이 부부 맞아? 둘이 부부야?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따로 잔다고 해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아 이제서야 내가 속이 좀 후련하다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아서 부부한테 부부냐고 내가 계속 부부 맞아요? 같이 물어보는데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를 내가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 두 분 조상님들이 그것도 합의가 안 맞은 거네. 둘이 같이 한 방에서 좀 애들을 끼고 자더라도 한번 그렇게 자보세요. 따로따로 자지 말고. 둘이 맞이잖아. 한 명이라도 좀 편하게 자자 해가지고. 위에서 원하지 않아. 위에서 원하지 않는 건 또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둘이가 또 소원해지는 뭔가가 틀어지는 상황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어른들이 그런 지기를 주시겠지, 나한테. 한방 쓰라는 의미인 거야. 의미였나 보네. 부부 맞냐는 소리가. 그런 거지. 이게, 그래서 말이 맞춰보세요 하고 앉아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주고받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해석해서 나 혼자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공수가 솔직히 제대로 안 나와요. 내가 부부 맞냐고 계속 얘기했었을 때 이 말이 처음부터 나왔었으면 아 그러면 조상에서 합의도 안 맞고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부부 맞는데요. 아 네.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아. 어르신 전에서 계속 니네가 부부 맞아? 부부야? 계속 이 소리가 나오니까. 아. 이게 원래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공수도 정말 잘 나오는 거거든. 나 맞춰봐라, 앉아봐, 앉아서 나 맞춰봐라 가 엄마는 안 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러면 공수도 바로 공수가 안 나오고 말도 안 나와. 저 처음에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아. 저희도 부부 생활 잘 지내고 크게 싸우는 것도 없거든요. 부부 생활 잘 지낸다고 부부가 각방을 쓰질 않는데 어떻게 그걸 잘 지낸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잠만 따로 잘 뿐이지 뭐 생활하는 거는 조상에서는 그걸 원치 않으니까 니네가 부부냐 이게 좀 소리가 나오는 그냥 같이 자기 니네가 부부야? 부부 맞아? 이 소리가 나오는 거지. 내가 지금 계속 그 말 꺼내는 이유가 나도 내 속이 후련하지 않으니까 그 말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말에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못 해주겠는가. 같이 앉으니까 네, 조상이 두 분 어르신들이 싫어해. 각박 쓰는 거를 각박 쓰지 말래. 어르신들이 왜냐면 내 어르신이 주시는 얘기도 있지만 본인 조상에서 오셔서 나한테 해주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니네가 부부 맞아 이런 거는 내 조상에서 얘기했다기보다. 네, 저희 할머니도 이 지금 와이프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아 이만한 애인데 괜찮냐? 뭐 이것저것 재보시면 뭐 할머니도 뭐 이게 조금 뭐 보실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랑 이렇게 합이 좀 맞으니까 괜찮다. 뭐 그런 말씀해서 뭐 좋게 좋게 해서 결혼한 거거든요. 둘이 사주가 나쁘진 않아요. 네. 나쁘진 않는데 그때 그것 그래서 내가 헷갈렸다니까 계속. 나쁘지 않는데 부부가 맞냐고 하면 이거는 뭐지. 사주상은 나쁘진 않은데 그냥 위에서 계속 부부가 아니라고 하니까 얘는 부부 아니라고 하니까 부부가 맞아?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씨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거를. 아, 전 짓단 났습니다. 이유가 다 있으셨네요, 어르신들도. 다음부터 이런 일 있을 땐 나도 둘이 각방 쓰세요를 물어봐야겠다. 아, 이런 일이 있을 때. 아.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저희는 한방 같은 거 없죠. 네? 뭐 로또 이런 거 없죠. 늦긴 해도 언니가 언니 거 해봐. 그럼 마흔 중반 넘어가면 언니 괜찮아요. 그래도 돈 좀 모은다 이 소리 나와요. 늦긴 늦어도 45 넘어가면 언니 돈 만져요. 그 대신 계속 직장 생활하면 못 만지는 거고 내가 내 발 뛰어서 내 개발 나 사는데 개발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그런 운이 들어오는 거고 그러지 않고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 이렇게 변함없이 머물러 있으면 계속 똑같을 거고 변함이 없어요. 내 거 하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뭐 사고수도 이런 것도 없고 괜찮다는 거죠? 판단합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건 없어요. 지금 그러면 다행히 건강도 건강도 들어온 거 없고 괜찮아요. 아, 저기 해준 말이 없다니까요. 너무 평탄해서 너무 변동 뭐, 아, 변화무쌍한 게 없어. 너무 그냥 작년 똑같고 오늘 똑같고 올해 똑같고 내년 똑같아. 제가 한 2년 전에 직장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뭐 괜찮다는 거 똑같아요. 계속 똑같아. 변화를 주는 건 언니밖에 없어요. 기준님밖에. 그래야 이 가정에 좀 뭔가가 변화가 나겠다. 언니가 변화를 주면. 안 그러면 계속 이 상태다. 반대네. 저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이 사람은 그런 거 안 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 대준님은 노력하고 노력형 스타일이고 네. 이 언니는 타고나게 그렇게 돼요. 아 그래요? 타고나게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하라고 태어난 사람이야. 그렇게 하라고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자기 개발해야지. 그러면 내 삶이 좀더 평탄해질 것이야.
그렇게 내가 그렇게 태어나, 그렇게 갖고 태어났는데 그걸 못 풀어먹고 살면 내 삶이 고력이 따른다고 해요. 고력이 따라요. 해보세요. 언니는 사업. 대주님은 노력파요? 노력해야 돼, 노력. 노력하는데 성과가 별로 없죠. 노력하는데? 항상 결과를 그러던데. 그렇게 노력하고. 노력했다고도 안 나오는데. 아, 그래요? 그렇게 노력했다고도 안 나오는데. 아, 그래요? 아니, 무슨, 저기, 뭐야, 발만 들여놨다 뺐어요? 아니, 아니요. 좀 뭐, 근데 하는 것만큼 예상외로 좀잘 풀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저, 막 그렇게 노력했다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왜냐면, 본인이 진짜 노력하면은 네. 그게 훅 느껴지거든요, 또. 저한테. 근데, 그냥, 아, 노력해야지! 끝!